네, 저는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에서 이상한 놈 윤태구 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. 그러니까 잡초 같은 어떤 생명력을 가진 그런 인물. 예, 화려하고 멋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 배우한테 많은 액션씬이 가고 저는 액션씬이 안 오길 바랬습니다. 너무 힘들어가지고. 배우들도 인간인지라 할 때는 참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찍고 있나 이런 어떤 반문을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찍고 나서 편집된 걸 보고 그럴 때는 용기를 다시 얻죠. 야,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되게 멋지게 그림이 나오구나. 고통이 주는 어떤 쾌감이랄까, 희열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긴 여정을 못 이겨냈을 것 같아요. 그 놈놈놈에서 김지훈 감독님을 말하자면 독한 놈으로 비유를 했었는데 사람이 독해서 독한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그 본인이 추구하고 표현하고 싶은 그림들을 그런 연기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참 아주 정말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고 또 끄집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배우로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결과가 아무래도 보상을 해주니까 결과가 보람을 느끼게 해주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. 기뻤죠.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아요. 서로 신경전이랄까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. 만약에 신경전이 있었다면 이 작품은 아마 세 명이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. 한 번쯤은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그것도 이병헌 씨는 또 같이 해봤기도 하고 정우성 씨 처음이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를 즐길 수 있다.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이랄까 그런 영화적인 재미 그런 것들을 영화관에서 또 전 가족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